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올빼미는 예, 주말에 와이프하고 여기 동해안 바다 구경 왔다가 요 지금 위치가 기장군, 부산 기장군 여기 임랑해수욕장입니다. 임랑해수욕장인데 요 뒤편에 전원주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바다, 동해 바다 예, 해수욕장 구경 한번 하시고, 오늘은 뭐 날씨가 좋아서 파도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 파도 소리 참 시끄럽네요. 저 뒤에 지금 예 원자력 발전소가 보입니다. 예 보리 원자력 발전소죠. 예 저기 보이죠. 예 바로 그 옆에가 임랑 해수욕장입니다. 여기 아, 엄청나게 이제 전선 고압 이제 송전선들이 보이고. 예, 여기 바닷가 임랑 해수욕장인데 아직 뭐 개장을 안 해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임랑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동해 바다가 아주 부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왕이면은 좀 멋진 깨끗한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예, 이곳 부지에 한 20필지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분양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분양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아마도 뭐 저기 앞에 예, 원전이 보이죠. 한 10km 정도 떨어졌는데 고리 원전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좀 여기 들어오기를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예, 분양도 안 됐고 집도 하나 한 채도 예,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광고판에는 건매해 가지고 막 붙여놨는데 아마 부지를 구입했다가 예 여기 집은 짓지 않고 지금 이제 부지 매각 하려고 건매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만일에 원전이 예 뭐 사고가 난다더라도 원자 폭탄처럼 터지는 건 아니고 이제 방사능이 누출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예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일본도 뭐 교대 11m가 되는 쓰나미가 예, 원전 침수되면서 블랙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제가 안 되고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예, 앞으로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이것처럼 이제 분양 받았다가 급매로 내놓은 매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는 또 다른 전원주택 단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이 뭐 두 채 정도 들어와 있고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두막이 아주 멋진데 이런 원두막 시골에 살면은 예, 저 경치 보면서 바닷가 경치 보면서 예, 휴식도 취하고 예, 막걸리도 한잔하고 예, 아주 좋죠. 예, 한적하게 저 밑에 어촌마을 예, 한눈에 예, 시야에 다 들어오는 바다 뷰 예, 그런 전망이고 이 집은 좀 이 터가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물론 바닷가도 왼쪽으로 보이지만은 뭐 남향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예, 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저 밑에 보시면은 예, 두 채가 지금 이제 분양 받아서 집을 짓고 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예, 주소가 정확히 예,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문동리 예. 문동 저수지 바로 위인데 조금 올라오는 길이 동네 마을길로 해가지고 예, 조금 올라오는데 뭐 차량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예, 운전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을 뒤편 예, 마을길을 통과해야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저 여기는 누가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철근이 뭐 거의 완전 녹슬었는데 기초공사를 해놓고 지금 집을 안 짓고 이런 기초공사만 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콘크리트가 시커먼 거 보니까 이대로 방치된 지가 뭐 한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기초공사만 해두고 빈 상태로 그대로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땅은 샀는데 건축을 하려니까 하다가 공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자금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공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부지도 지금 뭐 갈대밭이 돼가지고, 야, 지금 뭐 이대로 그대로 두면은 지금 막 덩굴하고, 예, 갈대 막 나가지고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몇년 두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가 자라면 나중에 야산처럼 숲속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 이 부지는 지금 텐트가 쳐져 있는데 아마 이 땅을 사놓고 임시로 텐트 치고 뭐 캠핑을 한것 같습니다. 캠핑을 했는데 텐트는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폐허 수준이네요. 다 찢어지고 바람에 그런 상태고 여기 바닥은 석분으로 이렇게 깔아놔니까 잡초들이 많이 안 납니다. 석분 이게 이제 돌가루거든요. 돌가루를 깔아놓으면 아무래도 흙을 이 덮고 있으니까 풀들이 이렇게 많이 안 자랍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원두막 자리인데 이 터가 좋네요. 바닷가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까이 보이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여기 택지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면적이 한 120평 정도 되고요. 주인장 어르신께 물어보니까 평일에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답니다. 농사를 엄청 크게 지으시는데 이 비싼 땅에다가 야채를 저렇게 심어서 뭐 지인들한테 나눠주겠죠. 근데 만일에 판매를 한다면 야채 한 단에 한 5, 6만 원 받아야 되는 땅인데 땅값 치고는 좀 주말 농사 하기에는 아까운 그런 땅입니다. 여기 전원주택 분양은 택지는 평당 150평이고 똑같이 이렇게 분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택지 150평에 도로 27평 해가지고 총 177평을 분양하는데 우리 아파트나 똑같습니다. 이제 공용 이 도로 면적 이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실평수는 150평이죠. 택지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시세가 평당 470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여기 집들은 하얗게 이제 이탈리아 가면 이제 이런 컨셉으로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지어놨는데 바닷가 쪽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최신식 그 모던한 스타일로 이렇게 집을 두 집이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네요. 오늘 동해안 여행 와서 여러분들께 전원주택 바닷가 근처 해수욕장 가까운 곳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지역은 원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된 곳도 있고 되어봐야 한 두세 곳 정도 됐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